나는 채선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웃겨. 정말 진짜. 느낌이 약간 구박대기 있잖아. 야 이러다가 재석이는 아예 음악에 끼때도 정말 자리 잡겠어. 나오면 배워서 그럼요 80 정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안 되겠는데 유희열. 이 간신들 봐라 이. 유희열 씨는 그럼 희한하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는 거야. 어? 열이! 어? 열이 웬일이야? 아니 열이가 왜 들어오지? 아니 김태호 PD가 어? 그 얘기는 형 하지 마. 아니 피곤해. 우리의 대화를 김태호 PD가로 시작하지만 나 피곤해. 김태호 PD가 헤드에이크. 아니 나는 최근에 김태호 PD랑 뭘 이렇게 새 프로그램을 하니까 주고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뭘 물어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재석이 걱정이야. 우리 재석이 형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나이 같지 않아요? 목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성질이 약간 못되졌어요? 에이 성질이 못되신 게 아니지. 아니, 원래 못됐지. 원래 못된 게 이제 내 안에 또 있는 거지. 야, 근데 제가 평상시보다 얼굴이 약간 볼이 좀 빨개졌다. 나? 어. 왜? 술 먹니 요즘? 뭔 소리야. 술에 손등이 시작했나? 지금 목욕하고 와서 그렇잖아. 그래? 야 너는 저기 운동할 때 그렇게 자주 봤는데 지금 운동할 데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어. 아 얘랑 살쪘잖아. 다니던 데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나 다니는 데 다녀. 어디? 여기 나 항상 뭐 매일 아침 가는 데 하나 있어. 형이? 그래, 형이 운동을 한다고요? 아유 야 지금 만지지만 깜짝깜짝 비어 잘못하면. 근육에 손 거기서 내가 얘기 들었는데 세호한테 운동 안 하고 계속 토크만 하다 간다며. 형도 뭘 이렇게 들어요? 근데 내 전용 도구가 있어. 운동 시작을 조약돌로 시작했다고. 공깃돌로 시작. 공깃돌로 시작했다고. 제가 가요를 너무 또 좋아하고 특히 제 귀가 굉장히 좀 그 대중적인 귀잖아요. 완전 물론 탑 10. 탑 100도 안 들어. 탑 10만 들어. 탑 10은 완전히 외우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신곡이 나오면 사실 얘한테 들려주면 돼.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맞춰서 바로 알지. 좀 음악성 깊은 거 들려주면 좀 화내더라고. 나는 좀 얘 음악도 좀 약간 내가 몇 차례 심하게 한번 타치를 했어요. 제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도 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는데 계속 아픈 정도는 하자 그랬었어요.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어. 진짜 말을 이렇게 안 듣는 애는 처음 봤어. 지금 가요계라 또 둘이 편 먹고 나는 거. 우리 편할 사이는 아니에요. 둘이 서울대라고 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있을 땐 그런데 둘이 있으니까. 아니 서울 예대 나오셨잖아. 내가 졸업을 못 했잖아. 아 진짜. 왜 학교 얘기를 해? 이 형이 이렇게 하면 요새 막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옛날에는 형이나 나나 뭐 하다못해 명수 형이라도 그걸 막았는데 진짜 겨우겨우 씻겨서 키워놨더니 둘이. 야 지금 얘는 대대 앞에서 어딜 씻겨요 형이. 아이고 이거 이거 얼굴 씻겨. 이거 입 닦아서 내가 키워놨던 거. 아무리 키워도 사람한테 이거 이제. 저를 왜 앉아? 저 들어오자마자 맹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서 꽁맹이라고 불렀잖아. 아니 아니야. 진짜 저도 애가 둘이고.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무슨, 왜? 안 되겠어. 아빠. 내가 그러면 조카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왜 메뚜기니? 아, 형은 메뚜기 같이 생겼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야. 니네 둘은 나. 우리 애가 뭐래잖아. 뭐래? 아빠. 아빠 왜 변태야? 그거 다 듣는 거죠? 볼 수도 있어요? 아, 촬영한 거를? 볼까요,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뭘... 아유, 야, 무슨... 뭐 신화야, 신화? 이거 볼까요? 왔어요? 니니니니만 누르면 신화네, 신화. 어? 이거 낄까요? 아유, 진짜... 왜 물어보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다 물어보지 그냥. 밥도 먹을까요? 아무런 어떻게 반찬도 집을까요? 얘네 다 물어보지. 얘 집 시끄럽나요? 아우 정말 진짜. 건반에다가 건반을 살짝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드럼이랑 완전 이거 있잖아. 레이백이 되는구나. 약간 느낌이. 진짜 이렇게 가다. 디안젤로 같아. 그래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드럼이. 아 내가 검색해 볼게. 이게 설명하자. 뭐 디안젤로 지금 나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예. 이게 야 이 진짜 이 야 이 진짜 아유 이 나 아니 그 내가 아는 S대 중에 이렇게 건방진 사람이 없는데 이 아 이것도 진짜 가죽대네 이거. 아 진짜 나도 이런 거 싫어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좀 들어봐. 호기심 가지고 좀 들어봐. 안 받으세요? 아 봤지. 그 형이 딴 사람 모르는데 요즘 음악 되게 잘하는 친구들 전화는 금방 받더라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형님. 그래. 아우, 그 저 아, 진짜 인자한 척한다. 지금 인자한 척. 형님 보내주신 거 작업하고 있어요. 왜 웃으시죠? 네, 그러니까 엄청. 네가, 네. 네가 이제 구성, 네가 곡을 만드는 거야 사실. 구성도 돼 있던데요? 그걸 갖다 이제 막 네가 네 마음대로 그 소스를 갖다가 붙이고 짜. 아, 그러면요. 어. 혹시 드럼 몇 개 빼도 되나요? 그럼. 이 너무 와. 다 지워버려. 아, 뭐래? 웬만하면 다 지워버리는 거 아시는데. 내가 연주를 해야 되잖아, 연주를. 내가 라이브로 해야 된다고, 이 양반아? 나는 그냥 그 드럼을 지웠으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저 그레이하고 내가 알아서 곡 작업할 테니까 일단 신경 꺼. 끊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레이하고 형은 안 어울려. 오, 유치해. 진짜 안 어울려, 진짜 안 어울려. 이게 사실 정아가 코러스를 딱 했었을 때 색깔이 딱 잡혔어. 묘하게. 근데 이 코러스를 나죠. 어떻게 살릴까가 나는 되게 궁금했었거든. 이 자리 있잖아. 뭐요? 그런 라인이 있어. 잘 짓는다. 엔딩도 정확해. 아, 노래 좀 배워, 좀 진화하고 그런 것 같아. 승환이 노래 잘하잖아. 레슨을 좀 받아요. 좀 레슨을 좀 받아. 방도 많지만 거기. 어, 너무 좋다. 아, 그거 뭔지 알겠어요. 예. 이제 들리죠? 예, 들려요. 아주 드르륵 이네. 재석 보고 배워. 너 10년 뒤에 저렇게 쳐야 돼. 10년 뒤에? 야, 나랑 저런 거 하나 해보자. 우리 10년 뒤에 긱스 했듯이 우리도. 나 저기 공연 다닐 때 건반이라 좀 쳐줘요. 유산슬? 공연 다닐 때. 유산슬 공연? 네. 유산슬 유린기로 해가지고. 투유. 네. 유산슬 유린기. 유산슬 유린기. 다들 흔들고 있네, 목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들 목을 흔들고 있어. 몰랐지? 어, 형은 안 흔들다고 왜 흔들어 이제. 아, 이 형 진짜 너무 웃기네. 안 흔들고 있다고 갑자기 왜 흔들어. 형은 자동차지 강아지 인형 같아. 정말? 못 흔드네. 아, 저 기타도 약간 와인 같아가지고, 그죠? 잘 익히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니까. 나무에 따라도 달라지는구나. 그치. 나무와 관리 상태. 네. 건반 좀 잘 관리해요. 먼지 무지하게 쌓여있던 근데 저 오래된. 무슨. 무슨... 아. 와, 무슨 그리스 신화. 뭐 어디 뭐... 떠나? 아. 아니, 어디 떠나냐고. 아니, 이런 데는 이런 분위기 좀 하고 와. 이게 뭐니, 지금? 아... 하프 앞에서 복장이. 형은 좀 너무했다. 뭐야. 하프를 약간. 아니, 근데 저기는 뭐, 저기가 클래식을 좀 아나? 아니, 클래식은 잘 몰라요. 저기. 아니, 형보다 날 거예요. 아니, 클래식을 전공한 거 맞아요? 어, 이 형은 작곡가 출신이죠. 그래? 어, 믿어지지 않지만. 전혀 믿어지질 않아. 심포니라고 하나? 심포니? 포니 한다, 포니. 아,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디어를 희열이 형이 냈다고 그러던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이게 제작진이 아이디어 내고 지금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 형이지만 내가 진짜 희열이 형 내가 가만 안 둔다. 응? 왜 자꾸 저기 놀면 뭐하니 아이디어 자꾸 내고 그래요? 뭐 희열이 형이 계속 아이디어 내주시면 되겠네요. 재석아, 미안한데 너 다음에 그레꼬로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형 하나 할게. 형이 하나 형이 하라고. 사실. 아, 좀 바쁘겠군요? 연주자로. 뭐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한 3주 했어요. 3주. 3주. 저는 사실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네.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분이 소셜미디어에 올리신 거를 우와. 조금 봤는데 네. 너무 잘하시던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저도 그거 너무 잘하시던 영상 누가 올라온 거 다 한 10초 정도 봤는데 어. 너 네네. 바지가 너무 타이트하더라. 바지만 보여? 어. 야, 손여름 씨가 저 하늘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을 보고 앉았네. 야. 아, 정말 답답하가지고. 레깅스 입고 나오는 줄 알았어? 아, 너무 타이트하더라고.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바지를 주목해보겠습니다. 오은석 네. 씨가 또 연기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영숙 씨가 좀 감정 잡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야, 저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너무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유재석 씨가 그걸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200%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 감히 말씀드린 건데 연기 천재가 아니실까? 연기 천재가 아니실까? 또 연기도 천재야? 아, 근데 뮤지컬 부캐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면 감정, 이 딕션이
잘 뻗어요. 입이 튀어나와서 그런지 쭉쭉 나가요. 야, 이게 이 신의 대사가 이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예, 예.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어, 뭔데요? 유효 씨. 예. 아, 죄송해요. 하셨죠? 들어와서 한 거. 예. MC 미니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요? 예, 예. 아니, 갑자기. 아니, 뭐. 예. 진짜인 척 하면서 감정을 완전 그렇죠, 그렇죠. 해야 돼. 메소드를 해줘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내가 셉니다. 내가 셉니다 생각을 해요. 피어스 브로스넌이에요. 예, 지금부터. 자. 가. 도훈아. 깜짝. 쌤, 제발 나중에요. 소피 얘기가. 소피 얘기가. 아, 꽁치를 하고 그래. 와, 나는 지금. 와, 이걸 꽁치. 나 지금 심형래 선배님인 줄 알았어. 소피 얘기가. 유머 유머인지 같아요. 그러니까 유수에 우리 네. 그 대형 기획사, 뭐 SM, 뭐 JYP, 예. 안테나. 뭐, 예. 안테나?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안테나는 내 X마켓에 나오면 참 좋아. 내가 딜 해가지고 내가 X마켓에 나오잖아요. 기획사를요? 네? 뭐 사장님도 내가 뭐 잘 아는 분이긴 한데 내심 바랄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 예. 어, 나중에 이거 사장님도 한번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아, 그렇죠. 예. 우리 어쨌든 이 업계에 좀 오래되신 분이니까 아마 그냥 반도 속이 좁아가지고 예. 지금 꽁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나한테 연락 잘 안 하더라고. 아. 왜? 뭐 싹쓸이 1위하고 그 이후로 나한테 연락이 없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내가 또 이럴 때 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냥 반 속이 좁다고. 야, 둘이 만나야 되겠다. 찾아가가지고 슬슬 한번 달래주면서. 너 뭐 해서 내가 이걸 갖다 준 거야? 몇명 만에 뭐 했어? 재석이 드럼 쳤을 때 유고스타. 사실 그 초창기에 희열이 형이랑 저기 뭐 진짜 도움을 많이 줬어요. 하프. 재석이 하프 시켰지. 아저씨. 그러니까 저 형이 아이디어 낸 때문에. 아 이거 뭐야. 나 재석이 앞으로 할 거 많은데. 뭐 해야 돼? 그레코로만 레슬링 하는 거랑 합춤. 재석이 합춤. 저는 요즘에 전통문화를 재석이 해야 되는데. 놀이모에는 저를 생각해가지고 갖다 줬다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지민이 대표 고생했어요. 사실 제 역사 속에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조만간 하니까 그 친박벽은 안테나에서 합병 들어갈 테니까. 합병 들어온다고? 있는 거야? 안테나에서 그 중간에 나오는 자기 사격사고. 전형적인 사격심사지는 사격. 하여튼 나오면 내가 바로 사.